집이 있고, 집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15평 방도의 거실이지만 괜찮아, 괜찮아. 왜? 나중에 마당에다가 이런 거 하나. 별채.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 세계 단독주택. 살고 싶은 집 덴마크, 덴마크 갑니다. 농막이네요. 농막. 뭐 디자인이 우선 이쁘네요, 이쁘네요. 뭐 디자인이 이쁩니다. 문이네, 문이 좀 튀어나와 있네. 그래서 창도 좀 튀어나와 있고 나무죠, 나무로 되고 요 안에 아 천창이 있네요. 천창이고 이 나무 루바를 야 저렇게 얇게 이렇게 썰기가 어려운데 이 디테일이 엄청나더라고요. 이 얇은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하, 진짜 어떻게 야 못할 짓이죠. 사실은 못할 짓인데 창문에 오 프레싱 오 물공기 오 디테일이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작지만 뭐오 디테일이 뭐 장난 아니에요. 이 안에 천창 있죠. 천창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온 집이 있고 평면도를 보면 뭐 화장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집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가볍게 그냥 휴식 집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이 있는데 마당에 하나 이제 그 작업실 같은 그냥 독립된 집이 하나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집을 방두개 거실 주방을 15평만 쳤어. 근데 아, 좀 살아보니까 좀 작아. 그러면 추가로 이런 걸 하나 놓는 면 어떻다는 거죠. 그게 화장실이 굳이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가볍게 뭐 작지만 뭐 재밌는 모양으로 이렇게 지으면 어떨까라는 거죠. 어디 보면 여기 옆에 메인 집이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부부싸움을 했어. 도망갈 집이 하나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으로 가볍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벽면도 보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재밌는 게 단열재는 외단열입니다. 외단열 했더라고요. 외단열 하고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잠 이게 단열재 여기 있습니다. 단열재 있는 거예요. 단열재 여기 다 넣고 단열재 있어요. 여기에 지금 쪼쪼쪼쪼쪼한 게그 루바 나무를 켜서 그걸 라인을 쫙 맞춰가지고 와, 이 못질을 한 겁니다. 이거 지금 이야 이게 진짜 장인정신에 한땀한땀 이제 박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런 박스인데 창문이 튀어나와 있고 문이 현관문이 튀어나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시스템인 거죠. 그 다음에 창문이 심지어는 이렇게 열려 이렇게 열려 이렇게 촥 열려. 그래서 이렇게 힌지가 요기 경첩입니다. 아 이거 작아서 괜찮을까? 요렇게 위로 열리는 거죠. 위로 이렇게. 그래서 처마가 되는 거죠. 요 창문이 처마가 되는 겁니다. 처마가 돼서 비가 와도 안 들어오는 거죠. 햇볕은 들어오지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침대가 여기 숨어 있어요. 침대를 딱 피면 요 라인이 맞는 거죠. 촥 켜. 침대를 놓고 여기는 이제 톱라이트 창이 있는데 디자인은 이제 루바를 이렇게 한 거야. 루바를.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어? 창이 어디 있어? 사진 창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경사지게. 여기를 나무 루바로 이렇게 박스를 짠 겁니다. 여기 뭐 틈으로 물이 들어가겠지. 물이 들어가도 이렇게 다시 흘러서 나온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심플하겠는데 내부는 이렇게 자작아판으로 모든 마감을 이제 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책장, 선반, 여기는 톱라이트죠? 톱라이트가 있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위는 뚫려 있어. 위는 뚫려 있는 거죠. 보면 어? 어? 뚜껑은 없어. 뚜껑은 없어. 뚜껑은 없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벽만 서 있는 거죠. 벽만. 박스로 됐고 사실은 경사 유리창이 있다. 그래서 요게 요 침대입니다. 여기 침대죠. 그래서 낮에는 이제 사무실을 쓰다가 아 밤에 이제 잠을 자야지 그러면 이거 피는 핍니다. 펴가지고
딱 이거 책장에 걸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두께가 틀려. 두께가 틀려. 요게 더 밑에가 더 크죠? 요게 좀 짧고, 왜 거기다 탁 얹어야 되니까. 딱 얹어야 되니까. 그러면 탁 얹으면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편은 이렇게 다리가 있다. 책상 다리가 있습니다. 책상 다리. 책상을 이렇게 딱 펴면 여기다 침대를 촥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대가 이렇게 딱 켜서 여기 이제 요 매트리스만 낀 거죠. 이 자작 합판 통에다가 매트리스를 껴서 넣은 거다. 그래서 보시면 평면도에 이제 디테일이 요게고 침대, 요게고 침대입니다. 침대. 침대를 이렇게 놓은 거죠. 놓으면 침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건 침대인 거죠. 요건 책장. 책장이죠. 그래서 벽에 이제 더 사실은 손실인 거죠. 침대. 여기, 어? 안에 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작판으로 다 디자인을 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기서 뭐, 여기 턱에, 딱 창문 턱에 앉아가지고, 뭐, 책도 읽고, 요 손잡이가 있나? 손잡이에서 탁 열면, 퓨, 거기서 열리는 거죠. 열리면,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 자작판, 이쁘네요. 이쁘네요. 온통 내부는 자작판으로 되어 있는 덴마크 휴식집 3평이었어요. 덴마크 휴식집 3평. 그래서, 디자인 1.7. 어떻게 보면, 집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15평 방도의 거실이지만 괜찮아. 괜찮아. 왜? 나중에 마당에다가 이런 거 하나. 별채를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만 꽂으시면. 냉난방기 한 놈. 워낙 공간이 작기 때문에 여기다가 굳이 여기 난방할 필요 없어요. 여기 냉난방기, 에어컨. 냉난방기만 전기를 연결하고 굳이 화장실 필요. 급하면 본체로 가면 되니까, 본체로 가면 됩니다. 편리성, 가성비, 에너지, 아이디어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7.7 디자인, 어우, 디자인 좋아요. 저도 이 마당에 요런 집, 요런 작업실 하나, 요런 방. 책도 보고 낮잠도 자고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걸로 덴마크 휴식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